임마! 조용해! 아, 이 새끼들 더 떠드네 그냥. 어쭈구리. 반갑습니다. 달람입니다. 저희가 오늘 앤디솔루션 에코 매직블럭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좀 미리 요만큼만 로타를 쳐놨죠? 저희가 여기 틀밭을 만들 겁니다. 틀밭. 여러분들 보통 틀밭 만들 때 뭐 벽돌 쌓아서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방부목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 결국에 나중에 다 망가집니다. 벽돌 같은 경우에는 지지하는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 밀려서 넘어져요. 다 터져요. 그리고 방부목은 다 깨지고 나중에 다 썩어버리고. 그래서 이 앤디솔루션 에코 매직블럭 같은 경우에는 결합되는 제품이잖아요. 안 터집니다. 그리고 높이가 요거 같은 경우는 높이가 좀 있어요. 그죠? 물론 요 반짝이도 있지만 큰 거 높이가 있어서 요거 한 장만 딱 놓으면 네모나게 하면 바로 틀밭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오늘 이렇게 시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함께 하시죠. 자, 틀밭이 완료가 됐습니다. 자, 멋지죠? 이게 너무너무 튼튼합니다. 이게 방부목이나 나무로 하면 1, 2년마다 갈아줘야 되거든요. 근데 뭐 짱짱합니다 아주.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바로 이 위로 길처럼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. 예, 흙 안 묻고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저희 작물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. 이쪽에는 달래, 저쪽에는 산딸기, 지금 저쪽에는 쪽파, 이쪽에는 산마늘, 그 다음에 여기는 상추, 그 다음에 지금 이쪽 이만큼이 전부 다 대파입니다. 대파, 대파.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상추를 씨앗으로 파종한 거, 그리고 겨자채 꼭 심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팜꽃갈 심어져 있는 거, 브로콜리.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이 여기가 부추, 그리고 그 다음 칸이 시금치, 그 다음에 요쪽이 이제 아스파라거스. 그리고 이제 여기는 대파가 컸을 때 옮겨, 여기가 다 이제 거름을 좀 더 많이 주고 옮겨 심는 장소이기도 하고 나중에 청경채 같은 수성기들 여기다 추가로 심을 예정입니다.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. 흙도 안 묻고 딱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앤디솔루션 에코 매직 블럭을 이용해서 이렇게 틀밭으로 활용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화단도 꾸몄고 뭐 각종 이제 경계, 그 다음에 석축, 축대 이런 쌓는 용도로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틀밭 요거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이웃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경계석으로도 사용을 한번 해봤거든요. 너무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활용도가 너무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고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맞물리는 구조다 보니까 벌어지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썩지도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정말 만족해요. 정말 생각보다 너무 딱 짜임새 있으니까 솔직히 심어놓고 막 풀이 자라면 우리가 여기다 심었는지 여기다 심었는지 까먹거든요. 주요 작물은 저렇게 멀칭이 되어 있지만 이런 푸성기들은 한쪽에 대충 심잖아요. 근데 이렇게 딱 틀밭을 짜서 관리를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들도 요거 앤디솔루션 거 구매하셔서 한번 이렇게 틀밭 같은 거, 화단 같은 거 예쁘게 꾸며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저희가 이렇게 앤디솔루션으로 화단을 꾸며왔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짜임새 있게
그리고 이렇게 앤디 솔루션 블록으로 계단도 만들었습니다. 계단도 만들 수 있네요.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화단 너무 예쁘죠? 완성했습니다. 다그다님 인사해주세요. 안녕. 못 참겠다 고백을 해볼란다 좋아할 때